유튜브에서 애니메이트유를 검색해. 에린이 여러분, 유하. 그림 못 그리는 남자 프리에일랜드 애니메이터유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그려왔던 폰게임이나 PC용이 아닌 콘솔을 하나 그려보려고 해요. 사실 누구에게나 인생게임이 있을 겁니다. 이 게임이 있기에 나는 게임을 한다. 그게 저에게는 바이오 하자드였는데 그 바이오 하자드를 최고의 게임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 게임이 나오고 나서 바로 라스트 오브 어스입니다. 뭐 워낙 유명한 게임이라 소개 안 해도 아실 테지만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 살짝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어느 날 동충하초에 포자균류의 원인으로 사람들은 뇌에 이상이 생겨 10년을 거쳐 괴물같이 진화하면서 결국 블로터라고 하는 마치 외계 생명체 같은 괴생명체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런 난리통에 조엘은 딸 사라를 잃고 슬퍼하다 살아남기 위해 정부 관리하에 구역에서 몰래 밀수꾼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밀수품은 물건이 아닌 엘리라는 어린 여자아이였죠. 엘리는 블루토에게 물렸지만 면역 반응이 일어나 블루토로의 변화가 생기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엘리는 입이 거칠고 못된 아이처럼 보였지만 위험한 환경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다 어느새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사이로 가까워지게 되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엘리를 데려다 줘야 하는 곳은 엘리의 면역 체계를 알아보기 위해 머리를 열어 수술하고 테스트해 보려는 파이어플라이라는 조직이 있는 곳이었죠. 이미 엘리에게 정이 든 조엘은 엘리를 넘기지 않고 다시 데려가기로 하며 수술을 진행하려던 의사와 파이어플라이 조직원들 몇몇을 해치우고 동생 토미가 있는 거주지로 돌아갑니다. 엘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자기가 죽는 거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했지만 조엘은 그런 엘리를 살리기 위해 너 말고도 지원자가 많았는데 의미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네가 필요가 없어졌다더라. 며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엘리는 미심쩍지만 그래도 자신을 지켜주려는 조엘의 마음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죠. 여기까지가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의 내용입니다. 이 게임은 나이가 아직 되지 않아 지금 플레이를 못해보더라도 나중에 플레이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꼭 플레이를 해보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정말 대작입니다. 그런 대작이 파트 2를 제작한다고 해서 저는 너무나 기뻤고 기다렸는데 결과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다 플레이해보고 불태우고 망치로 디스크 깨고 그래서 망설이다 하게 된 건데 뭐랄까 게임성은 정말 좋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구현했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정말이지 시나리오와 내용 연출은 엘리를 내 딸처럼 지켜주던 나의 그 부성애 같은 마음과 아빠와 티격태격하며 정들고 그렇게 신뢰를 쌓은 우리 딸은 농담이 아니고 시나리오가 딱 제가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보자 티가 너무 나요. 전체 줄거리가 있어요. 주인공 애비가 복수에 불타다가 복수하고 나서 아 홀가분하다 하는데 싸움에 지쳐야 해. 그리고 엘리도 조엘을 죽인 애비한테 복수해야 하는데 복수하다가 복수는 모든 걸 잃게 만들어라는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애비가 더 이상 싸움하기 싫어해야 하는 사건을 만들어야 하고 엘리도 복수에 가까워질수록 자기 사람들을 잃어야 해. 그래서 중간중간 서로의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고 그런 감정을 갖기엔 시간이 짧은 사건이야. 왜 갑자기? 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도록 개연성을 제대로 표현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은 1편에서 나의 분신이었던 조엘의 머리를 등장하자마자 깨부수고 딸인 엘리는 1편에서 마지막에 보여준 이해심 따윈 1도 없이 조엘이 자기를 살려서 조엘을 싫어하고 근데 조엘이 죽으니까 복수하겠다고
삼촌 같은 토미를 부추겨서 돕게 만들고 마지막에 복수하겠다고 정줄로타가 손가락 잘리고 나서 A씨 복수 안 해. 꺼져. 같은 먹같은 연출을 보여주고 그 멀쩡했던 토미는 엘리를 말리다가 엘리가 복수한다고 졸랐다고. 복수 도와주다 죽었다 살아나니까 야 너 왜 복수 안 해. 난 다쳐서 못 가지만 넌 복수해야지. 네가 하자고 그랬잖아. 같은 정신분열 환자를 만들어 놓고. 아니 머리에 총 맞아서 그런가? 에비는 온갖 비호감 다 전달해주고 주인공이니까 자기가 사냥하고 다니던 조직에 아이를 데리고 타이어 플라이로 돌아갑니다. 아 이게 뭐지? 내가 뭘 본 거지? 게임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정말 이런 게임은 시나리오가 생명인데 저는 돈이 아까워서 깨부수지는 못하겠고 영원히 봉이 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라스트 오브 어스 1편만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릴 그림은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 파이어플라이를 찾아서 대륙을 횡단하는 조엘과 엘리의 한때를 상상해서 한 장면을 그려보려 합니다. 그냥 적당히 빠르게 돌릴게요. 허두가 너무 길어서 빠르게 러프 잡아주고요. 모션은 조엘과 엘리가 대륙을 횡단하며 파이어플라이를 찾아가는 도중에 잠시 야영을 하는데 조엘이 밤하늘을 보면서 엘리에게 마치 별자리에 대해 얘기하는 것처럼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자세로 그림을 잡겠습니다. 엘리부터 빠르게 선정리해주고 채색해줍니다. 평소처럼 그림자 넣고 하이라이트 넣고 반지 하나 추가하자면 아래쪽에 모닥불이 있으니 모닥불에 빛 효과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엘 역시 라인 정리해주고 해주고 그림자 넣고 모닥불 효과 넣어주고 조회를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배경을 그려보도록 하죠. 무너진 건물 안처럼 꾸며주고 천정에도 배수관 같은 게 달린 것처럼 그래서 공간감을 주기 위해 블러를 넣어서 마무리해줍니다. 네, 라스트 오브 어스 조엘과 엘리의 한때 완성입니다. 엘리 네가 자라서 찐따가 되다니 조엘 당신이 골프공이 되다니
토미도 바보가 됐어. 애니메이터 유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겸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마음이 치료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도요. 라스트 오브 어스는 끝났어. 너티독이 스토리 바꿔서 다시 내줄 리가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영원히 공인시켜야겠어. 아이 너티독 너네 진짜 아 왜 그랬어 진짜.